소개할 룸은 모멘핑 미스 부케 호텔의 클래식 풀뷰 룸입니다. 룸 사이즈는 40스퀘어미터입니다. 자, 방번호 2210호입니다. 자, 이 방은 왼쪽에 들어가면 왼쪽에 이와 같이 욕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옷장이 위치합니다. 예, 이 방은 클래식 트윈 베드룸입니다. 예, 클래식 트윈 베드룸은 킹 사이즈 베드룸하고 룸 크기는 같습니다. 40스퀘어미터입니다. 차이점은 단지 침대에 있습니다. 침대를 보면 슈퍼 싱글입니다. 거의 더블 베드에 가까운 슈퍼 싱글인데요. 슈퍼 싱글 두 개가 지금 붙여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슈퍼 킹 사이즈 베드나 또는 지금 보고 있는 트윈 베드나 폭은 거의 같습니다. 왜냐하면 슈퍼 킹 사이즈 베드를 보게 되면 아래 똑같이 이러한 두 개를 합쳐놨습니다. 그 위에다가 슈퍼 킹 사이즈 매트리스를 올려놓은 거기 때문에 트윈 베드나 킹 사이즈 베드나 폭은 큰 차이 없습니다.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자녀를 동반했을 경우는 이렇게 트윈 베드보다는 킹 사이즈 베드가 여러모로 낫습니다. 물론 부부나 커플이 아, 둘이 같이 자는 건 불편하다 이럴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트윈 베드 추천하고요. 가족 여행 팀들은 차라리 킹 사이즈 베드가 여러모로 낫습니다. 왜냐하면 폭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운데 홈도 없고 훨씬 나은 거죠. 그래서 자녀를 동반했을 경우 12세 미만의 자녀를 동반했을 경우는 가운데 한명 정도 재우고요. 저 왼쪽에 여기 소파 베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한명 재우고 그러면 충분합니다. 네, 룸의 안경은 클래식 킹 사이즈 베드룸하고 동일합니다. 단지 차이는 침대입니다. 자, 벽면에는 LG 대형 TV가 있습니다. 자, 여기 아래는 역시 플러그인 소켓이 있는데 아주 요거는 눈여겨볼 게 플러그인 소켓 하나에다가 왼쪽에 USB 단자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대 여행자들이 랩탑이나 휴대폰, 노트북 등 충전할 게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충분한 배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책상인데요. 고급 의자고요. 책상. 자, 스탠드는 없는데 위에 보면은 아주 밝은 LED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탠드가 별도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우측으로 가보겠는데요. 자, 우측에는 지금 욕실이 있습니다. 자, 욕실은 유리로 되어 있어서 방에서 욕실에서 방을 볼수 있는데, 자, 위에는 지금 블라인드가 있어서 보는 것을 원치 않으면은 블라인드를 내리시면 됩니다. 자, 여기 미니바 왼쪽에는 트렁크 한개 내지 두개 놓을 공간이 별도로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위에 글라스 잔두 개, 커피 잔두 개가 있습니다. 자, 여기 커피 세트가 있고요. 차와 커피 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커피 포트, 생수 두 병이 제공이 됩니다. 자, 미니바는 현재 코비드-19 때문에 비어 있습니다. 자, 바로 옆이 패밀리 마트이기 때문에 패밀리 마트에서 맥주나 콜라 사이다를 사서 시원하게 드시면 좋습니다. 자, 여기는 옷장입니다. 자, 위에 옷걸이가 충분하고요. 그리고 고급 다리미와 다림질 판이 있습니다. 보통 4성급 호텔과 5성급 호텔의 판단 기준 중에 하나는 이 다리미와 다림질 판인데, 이곳은 고급스러운 다리미와 다림질 판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목욕가운 두 개가 있고요. 그리고 런드리 백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실내와 투컬 역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욕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욕실은 욕조와 샤워부스 둘다 갖추고 있습니다. 자, 먼저 왼쪽 볼까요? 네, 왼쪽은 지금 거울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래 세멘트가 보이고 있고요. 자, 세멘트. 예. 자, 최신 유행을 따랐고요. 자, 치약 칫솔 갖춘 지금 세면용품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치약 칫솔 별도로 준비할 필요 없고요. 자, 이 작은 용기들은 샴푸, 샤워젤, 컨디셔너 등등을 담고 있습니다. 자, 비누도 있고요. 그리고 두 개의 글라스까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상당히 세팅을 고급스럽게 해놨습니다. 자, 아래는 보면 헤어 드라이기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왼쪽엔 당연히 헤어 드라이기를 꽂을 수 있는 플러그인 소켓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샤워 부스입니다. 자, 위에 레인 샤워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동용 샤워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닦기 좋습니다. 자, 우측에 요즘 고급 호텔들 보면은 이러한 구조로 욕조를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건 눕지는 못하지만 앉아서 반신욕도 가능하고요. 따뜻한 물로 몸을 데필 수가 있어서 좋습니다. 아이들 닦기가 좋죠, 여기는. 아이들 여기 앉게 하고 부모님들이 또 닦기가 아주 좋습니다. 자, 타월 충분합니다. 털 충분하고요. 변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욕실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여기 셰시도 좀 고급 셰시를 사용한 것을 볼수 있는데요. 자, 나가면은 발코니가 깨끗합니다. 그런데 의자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의자가 하나밖에 없고요. 자, 그리고 자, 이쪽에는 빨래를 또는 수영복을 널어둘 수 있는 건조대가 벽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자, 발코니에서 보이는 모습은 이와 같습니다. 자, 이 방이 클래식 풀뷰입니다. 해서 방에서 수영장이 잘 보입니다. 자, 수영장도 상당히 깨끗합니다. 깨끗하고요. 분위기가 있습니다.